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3월 8일 날 했던 파티클 부분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날은 이제 파티클의 여러 기능이랑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파티클의 에미터가 라이트에서 퍼져나오는 부분을 한번 봤었고요. 또 파티클이 이렇게 퍼져 다가 그림 이미지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또 뭉치기도 하는 그런 파티클 레이어를 설정하는 부분을 또 한번 배워봤었고요. 또 파티클의 타입을 조절해서 파티클이 연기 형태로 방출되는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의 모양 자체를 이제 커스텀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의 파티클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로 들어가서 뉴에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컴포지션 이름은 파티클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컴포지션에서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뉴에서 솔리드를 만들고 솔리드 이름은 파티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솔리드에서요 파티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에펙트로 들어가셔서요 클랩 코드에 파티클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클이 적용이 돼서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은 바로 파티클이 방출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파티클의 여러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티클이 여기서 나오지만 옵션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파티클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프리뷰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효과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이렇게 프리뷰로 볼수 있는 기능이겠고요. 시프트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 파티클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부분에서 미리 보기를 할수 있겠고요. 세팅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수업이 나가지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배우는 거에 따라서 또 저장을 해보도록 하고요. 에미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미터 부분을 보시면은 이 에미터라는 것은 파티클이 방출되는 그 시작점, 그 기준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게 이제 에미터인데요. 방출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방출기를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옵션은 파티클 슬래시 세크로 되어 있고 숫자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초당 파티클이 몇 개가 방출되는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설정은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1초당 파티클이 100개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높여주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파티클이 단위 시간당 그 1초당 방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줄여주면 적게 되고요. 늘리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수치값으로 파티클이 얼마나 나올지 정할 수 있겠고요. 파티클 타입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에미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 에미터 타입은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제 하나의 점에서 파티클이 사방으로 방출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상태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포인트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벨로시티 값을 조정해 보면은 파티클이 방출되는 속도 값을 이제 벨로시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방출되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를 0으로 낮추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박스 형태로 파티클이 방출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밑에는 스피어인데 스피어로 놓게 되면 구체 형태로 방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그리드인데요.
그리드로 놓게 되면은 파티클이 일렬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면서 그리드 형태로 정렬이 되면서 방출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부분을 누르게 되시면요.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라이트 부분은 경고창에서도 떴듯이 새로운 라이트를 만들어서 그 라이트에 에미터를 적용해서 그 라이트 자체가 방출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위에서 라이트를 눌러서 에미터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반드시 라이트 이름은 에미터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 이 에미터가 바로 똑바로 적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정확하게 에미터로 정해 주고요. 라이트 타입은 여러 타입이 있겠지만 스폿을 사용했을 때 모든 옵션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 또 파티클도 정확하게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타입은 일단 스폿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게 되면요. 이제부터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파티클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중앙점에서 파티클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새로 생성한 라이트에서 파티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라이트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불러오겠습니다. New 카메라로 들어가세요. OK를 누르고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 카메라를 조절하기 위해서 튜브로 가세요. 튜브 상태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파티클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적용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카메라를 움직여봐도 저 빛의 영역에 새로 생성한 이 라이트로 만든 에미터 영역에 파티클이 이제 방출되는 걸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이트 밑에 이제 또 에미터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라이트로 방출되는 에미터 타입이 있었고요. 이 밑에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파티클이 방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이어로 놓고 새로 생성된 이 레이어 부분에 새로운 이미지 레이어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가서요. 임포트 파일에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불러가지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될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티클 옵션에서 레이어 논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성당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고창이 뜨게 되죠. 경고창의 내용은 바로 이 새로 파티클로 사용된 이 레이어는 반드시 3D 체크를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3D 체크를 하고요. 파티클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미지 레이어를 성당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파티클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각도를 좀 조절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에서 파티클들이 이제 방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파티클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림이 사라지는 효과를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되게 간단한 조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티클이 초당 이제 100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키를 하나 주고요. 솔리드를 잡아서 이 옵션에서 파티클 키를 주고요. 한 시간을 좀 1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초당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그림을 가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파티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 파티클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다시 없어지게 해보겠습니다. 0으로 놓고요, 이번엔. 이렇게 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파티클이 점점 분출되는 영역이 적어지면서 사라지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벨로시티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 벨로시티 값은 이제 초당 이 파티클의 속도,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이 파티클의 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파티클에서 그림이 가려지게 되겠고요. 이제 이 그림의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주게 되면은 파티클과 함께 그림이 사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당에서 T를 눌러서요, 오파시티를 잡고요, 100이었던 오파시티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0으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티클이 처음에 적었지만 또 많아졌죠? 그러다 다시 적어져야 되니까, 파티클을 줬던 그 솔리드를 잡아주고요. 이 파티클을 처음에는 이제 100개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파티클이 0이 되도록 한 처음에는 100개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만개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0개가 되도록, 0개, 예. 0이 되도록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과 함께, 그림이 사라지는 부분을 연출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잘안 되네요. 좀더 한번 조절을 해서, 파티클을 한이 정도로 해서 만개 정도로 한번 놓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퍼져 나가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연출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이 분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에미터 타입 중에 레이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레이어 그리드 부분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레이어 그리드 부분은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레이어의 어떤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티클이 퍼져나가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까지 봤는데요.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파티클 부분에 에미터 타입의 레이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봤고요. 또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